톡톡 뉴스와 상식.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섭입니다. 차세대 전투기 구매 사업이 원점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스텔스 기능 탑재 여부에 있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첨단 항공 기술 스텔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텔스의 사전적 의미는 은밀하게 조용하게 무언가를 하답니다. 예를 들어보면 스텔스 택스라는 단어는 정부가 납세자들이 잘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만든 세금 항목을 말하는 건데요. 하지만 군사적인 의미로 가장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적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가하기 위해 은밀히 접근하는 행위, 그리고 그런 기능을 갖춘 항공기나 함정을 지칭합니다. 스텔스는 흔히 적에게 발견되지 않은 비행기라고 알려져 있지만 보다 정확히 말하면 적에게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레이더에 잘 잡히지 않거나 잡히더라도 늦게 포착돼서 손을 쓸 수 없게 되는 기술입니다. 현대 항공전에서는 적기를 먼저 발견하느냐, 내가 먼저 발각되느냐의 그 성패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적기의 위치를 파악하는 데는 레이더 기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레이더는 물체를 향해 극초단파를 발사하고 반사되어 돌아오는 파동을 분석해서 해당 물체의 위치와 속도를 알아내는 기술인데요. 스텔스기는 이런 레이더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기술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레이더를 반사하는 특수 물질이 기체에 발라져 있기도 하고요. 비행기 날개나 동체 부분을 알파벳 W자 모양으로 설계해서 레이더를 전혀 다른 방향으로 반사하게끔 유도해버립니다. 하지만 1997년 미국 스텔스기가 세르비아에서 격추된 것처럼 생각보다 무적인 전투기가 아니라는 평가가 있고, 또 지금은 첨단 기술일지 모르지만 레이더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조만간 무용지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김섭이었습니다.